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2020년 브리치에서 새롭게 출시된 A라인 TWS7 블루투스 5.0 이어폰입니다. 제품 상자를 먼저 보고 계시고요. 모델명 있고 측면의 특징, 뒷면에는 제품 스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TW7 충전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상단에 브릿지 로고가 있고 지금 손에 올린 것처럼 보이시지만 굉장히 초소형입니다. 보기도 가볍고요. 뒷면에는 마이크로핀 충전 포트가 있고 덮개를 열게 되면 안에 한 쌍의 이어폰이 보이고요. 특징은 지금 보시면 내부 안쪽에 스펀지가 있어서 이어폰이 상처가 안 나게 보호를 하고 이 부분은 덮개를 닫았다가 열게 되면 화이트 색상으로 LED 인디게이터가 있는데 충전 케이스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폰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은 지금 A라인 TWS7 제품은 오토 페어링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품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덮개를 열게 돼서 이어폰이 노출되거나 이어폰을 빼내게 되면 한번 연결했던 블루투스 장비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사용하는 G7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어폰을 연결하기 위해 덮개를 열게 되면 특별한 작업 없이 지금 보이시나요? 브릿지 A라인 TW7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한번 연결했던 장비에는 블루투스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관 케이스에 덮개를 연다거나 이어폰을 케이스 밖으로 꺼냈을 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TWS7 제품은 개별 이어폰으로 각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동시에 꺼내도 되고 원하는 이어폰 왼쪽 오른쪽 한쪽만 꺼내도 똑같이 인식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사양에서는 우선 퀄컴 QCC3020 칩셋이 탑재돼서인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용할 때 끊김도 적었고 음질도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반적으로 올라운드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사용자에게 음악을 듣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